온타발이 나왔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. 이게 6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. 6천만 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거고 3억 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. 이건 아직 수사가 좀 되지도 않은 거죠. 늘 몇십 년 전부터 보통 의원들이 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근데 네. 이걸 갖다 갑자기 뇌물죄로 하니까 나는 억울하다. 막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. 지금 드러난 것만 6천만 원인지 얼마를 더 받았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. 국민들은 그렇게 보거든요. 현금이 3억? 예. 아니 그걸 왜 은행 안 갖다 놨어? 이상해. 이상하잖아요. 출발세 책 한 권 사면서 돈 바로 내는 거고 3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? 네. 생각해봐도 집에 예. 500만 원만 있어도 불안할 것 같아. 외출 못할 것 같고. 요즘 3만 원도 없어. 한 먹이라도 들었다. 현금 강릉에다 갖다 놓고 보관한다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예. 지금 검찰에서 못 찾은 거야. 그 3억의 정체를. 예. 분명히 뻔할 텐데.